올 시즌 김천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성모가 김천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첫 홈 경기를 가졌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대구와 포항에 이어서 김천까지 K리그 시대를 연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김천 상무의 창단 첫 홈 경기. 지난해 상주를 떠난 상무 구단을 품으며 2021 시즌 새롭게 K리그의 연고지로 이름을 올린 김천시는 홈 개막전으로 도시가 들썩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만 724석의 가변 좌석은 온라인 예매 매진까지 기록했습니다. 흐뭇하고 우리 김천 스포츠 중심 도시의 하나의 역사를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 홈팬들 앞에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노렸던 김천 상무. 기대에 걸맞은 경기를 펼치겠다는 각오로 후반전에는 일방적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종료 직전 오현규의 극장골이 비디오 판독으로 취소된 건 특히 아쉬웠습니다. 홈 첫 골도 홈 첫 승도 하지 못한 김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다음 경기는 반드시 이겨 새로운 홈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했습니다. 너무 응원도 해주고 막 아쉬울 때마다 같이 아쉬워해 주시고 해서 너무 또 아 정말 이제 경기를 하는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고 즉시 홈에서 하는 좀 더 한 선수들이 힘을 또 낼 수 있는 팀 성적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가 처음이다 보니 경기 외적인 운영에서 더 큰 아쉬움을 남긴 김천 상무의 첫 걸음. 다소 늦은 홈 개막전과 함께 김천 상무는 김천에서의 K리그 시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